일단 이제 올해 작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압축과 팽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검색이 되는 것은 난지 레지던시에 들어왔다는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저기 1층에 있는 레지던시 내부 전시에 이제 참여 작가로 이름을 올린 게 전부이고, 그 외에는 개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압축과 팽창이라는 이름이 클레임스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일종의 압축과 팽창의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무언가들이 조금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전체적으로 압축과 팽창이라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세이브해 두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래에는 어떤 작가의 이름이 어느 정도 브랜드 네임이 된다는 인상이 되게 강하고, 작가뿐만이 아니라도 어쨌든 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딱 떠올릴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만들고 계속 강화를 하고, 어쨌든 계속 이름을 띄워놓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 되고, 이름이 뭔가 한 6개월 이상 떠 있지 않으면 죽은 사람 같은 느낌이 슬슬 들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계속 이름을 띄우려고 되게 애를 쓰고, 그게 되게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러니까 올해 은근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을 굳이 이렇게 밝혀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의외로 약간 신선한 느낌 같은 게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약간 포스트 인터넷으로 하여튼 그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감각을 전시장으로 풀어내는 이렇게 막 이미지가 되게 고밀도로 휙 하고, 이렇게 고해상도는 아니지만 고밀도로 이미지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어떤 장면 같은 게 압축과 팽창의 전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자다라고 했을 때 대충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이 팀을 데리고 오고 싶다? 좀 그런 식으로 굳어진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이상한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 건, 이를테면 전시를 할 때마다 계약서를 쓴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전시를 만드는 것을 그 인테리어 작업으로 접근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처음에 이제 할 때는 되게 뭐랄까, 굉장히 이상한 말처럼 들렸지만, 이게 두 번, 세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질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 가능한 어떤 존재가 된것 같다라고 느껴. 그러니까 작년 연말 시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느낌. 그랬을 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짠짠짠짠 더 유명해지고 더 이렇게 위치가 확립이 되면 되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게 딱그 정도에 가면 되게 일이 되게 재미없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름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개별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컬렉티브랄까? 어쨌든 다른 연합체를 만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 어떤 정해진 수순대로 가지는 않고 싶다? 좀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커리어라고 부를 만한 게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쌓이는 시점에서 이제 둘다 생각을 했죠. 아, 좀 도망가야겠다. 네. 좀 일단 좀 잠정을 해, 도망을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그 제안들만 들어가봐도 이미 다 너무 지겨운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올 줄알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밑에 있는 전시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그거에서 좀, 네. 도망가는 방법의 하나로도 생각했던 게 있고. 내년쯤에 아마 같이 전시들을 이제 재개를 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아마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네. 그 지워야,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지워야지만, 네,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어쨌든 혼자서 하는 작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둘이서 하는 것도 힘들면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것만이라도 좀더 재미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혹시, 네. 재미없는 것들은 굉장히 다 전혀 이거 완전히 해봤자 말짱 재미없고 힘들기만 할 것이다. 이름에 관해서 혹시 이제 많이들 앉아 계시니까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왜 이런 팀 이름을 짓게 됐는지에 대해서. 유령팔 같은 경우는 전시 제목을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 AI가 이렇게 좌표처럼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 때문에 그 COEX라는 이름을 이제 그 우선 호출할 때그 좌표를 부르는 방식으로 바꿔서 풀어서 이제 하자 이제 그랬던 거였고, 둘다그 이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름을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도망가기도 더 쉽고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사실 이제 여름에 미팅을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의문점이 들었던 게 그거. 그러니까 되면 그것을 그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고 탐구하는 사진 작가들의 팀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압축과 팽창에 들러 지속적으로 붙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압행의 활동에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 중에 하나인 것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안철홍 씨 말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사진으로 관련된 사진을 연구하는 그런 뭐 어떤 팀을 만들자 그럼 다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하고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하고 너무 다르고 이 사람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런 와중에서 뭔가 이제 잠깐 탁 하고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는 지점들이 이제 끊임없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저희가 계약서를 쓰고 그 하는 과정이 제일 저희 작업에서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상의 앞으로의 전시들은 사진이라는 게 빠질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방식을 좀 계속 이제 유효하게 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과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사진으로 계속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과 어쨌든 결과물이 사진이라는 게 그때도 효율적인 매체잖아요. 굉장히 쉽고 그래서 쉬운 걸 계속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건 힘드니까. 두 사람 다 만약 개별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진으로 전시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제 정통적인 사진가 타입으로 사진전 이제 그런 것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뭔가 재미있고 쾌적하고 어떤 종류의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어쨌든 자연스럽다고 사진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약간 위치가 다르다고 했을 때 각자가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거에 뭔가 재미랄까 편의성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간 우연 우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연성? 약간 사진도 좀 그렇잖아요. 되게 어쨌든 회화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 안에서 질서라든가 뭐 그 뭐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한데 저는 또 밖에서 막 스냅으로 찍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우연에 많이 기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름 뭐 짓거나 이런 것도 좀 더 우연한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게 약간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예상치 못하는 것들?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이 좀 재미를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저야 뭐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진이라는 매체를 접하고 시작한 이유가 저도 되게 우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군대에 가서 제가 원래 이제 그때는 전공이 이제 문학을 문학 이론을 전공했는데 군대에서 책을 막 보다가 읽을 책이 더 없어갖고 막 뭐 없나 봤는데 그때 사진학 강의라는 사진 이제 그 기술서가 있길래 이제 그거를 정독을 하고 너무 읽을 책이 없어서 이제 보고 나와서 카메라라는 걸 한번 만져봐야겠다 하고 아르바이트 구했는데 마침 카메라 가게 남대문에서 아르바이트 구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때 제가 영화 촬영장에 스텝으로 아르바이트를 또 했어요. 근데 촬영팀들이 막 이렇게 노출기 하고 막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멋있냐면 나는 항상 뭔가 글을 쓰거나 그 텍스트를 하는 일을 하는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사람은 진짜 기술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는 학교를 가자. 정말 이제 그 단순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워보자. 그때 또 가서 막상 기술을 배워보니까 딱히 재밌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사진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쓰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 회화랑은 또 좀 다른데
사실은 이를테면 얼리미티드에서 되게 많은 사진책들이 있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인스타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되게 많은 사진들은 사실은 그 사진의 의미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사진 작업으로 성립해서 미술 쪽에서 통용되기 위한 어떤 뭔가를 갖춰야 된다는 의식이 전혀 없이 이 이미지가 되게 좋다는 그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면 근데 그게 미술로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는 뭔가가 안 되게 돼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사진을 찍고 올리고 좋아하고 하는데 이것이 작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뭔가 어떤 설정이 더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것을, 이 행위를 굳이 하는 이유랄까 하는 것을 왜 사진을 계속 찍는가 했을 때 뭔가 말을 어떤 픽션을 지어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일을 계속한다는 매체 특정적인 어떤 작업을 계속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압축화 팽창이 그것을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종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의미와 재미라고 하는 것 혹은 어쨌든 그 작업의 의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한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차원이지만 근데 어쨌든 작가분들은 그 작업의 의미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작업의 동력이랑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각자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찰 것인가.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신 채워넣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좀 되게 이상한 관습인데 미술 쪽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한 그 어떤 의미를 채워넣는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든지 오히려 혼자서 뭘 할 때는 관성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는데 하는데 둘이 작업할 때는 그런 관성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둘이 굳이 이렇게 싸워가면서 그 관성을 굴릴 이유가 없으니까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그게 생각이 나면 아 그때 우리가 뭐 하다가 뭐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잘 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면 어 이거 한번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됐을 때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관성으로 할 거였으면 저희가 똑같이 이제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갔거나 네 그러지 않았을까 또 책을 낸다던가 아니면 뭘 하자 계속 이번에 뭘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북서울에서 했었던 찰리 오스카 에코 엑스레이 그게 허니앤팁 전시 DP를 하고 나오는 날에 이런 거 해볼래? 같이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였었는데 그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지금도 둘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한 두어 개가 지금은 있는데 그걸 약간 킵해놓고 언젠가 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네. 그 두 개를 뭐 하고 나면 이제 빠이빠이 할 수도 있고 네. 은퇴를 네,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해체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를 이제 선언합니다